오늘은 원기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소면은 기본적으로 원기둥과 육면체 굴을 잘 그리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인데요. 첫 번째 저 기본 스케치 방법은 저기 직각이 되게 수직 수평이 직각이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앞에서 뒤로 풀어주고 다음 어둠에서 중간면 밝은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건 이제 선 쓰는 방법인데요. 처음엔 눕혀서 1번 선은 눕혀서 쓰기. 네, 눕혀서 하면은 색이 풍부하게 빨리 들어가죠. 연필이 예, 옆면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눕히면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눕혀서 그럼 중간면도 이제 어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중간면을 진행하는데 중간면은 밝은 중간면, 어두운 중간면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나누고 또 어두운 중간면을 또 두 단계로 나누고 밝은 중간면도 두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 밝은 면 해주고 할 때마다 밝은 면, 중간면, 어두운 면에 예, 들어가는 필압을 조절을 해서 중간면이 어두워지지 않게 또 밝은면이 어두워지지 않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세로선만 쓰다가 가로선을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로선을 쓰면은 힘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쓰고 그 다음 대각선 방향 그 다음 반대 대각선 방향 이렇게 방향들을 총 4방향 정도를 교차해서 써주면서 조직적으로 더 단단해 보이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밝은 면까지 예, 밝은 면 할 땐 연필을 많이 세워주시고 중간면은 그에 맞게 중간 정도 예, 오늘은 여기까지